자, 321번이요. 321번. 이 공식은 뭐였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일 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루트 AB로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인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을 연습시키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한번씩 해보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2는 뭐가 나오겠어? 이첫 번째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루트 36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죠? 부호가 만약에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9 이렇게 나오는 건요, 그냥 고민 없이 루트 마이너스 36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얘는 그러면 6i로 나오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는 i로 따로 빼고 66에 36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그치? 네.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8.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고민 없이 합쳐.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이므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옆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4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또 뒤에 나오는 애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64 이것은 또이 공식에 넣어야겠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64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16이죠? 마이너스 16 루트니까 얘는 4i로 쓸수 있다. 마이너스 주의하시면 다시 정리해서 얘랑 얘랑 합쳐서 마이너스 4 나오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6i 마이너스 4i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6i 마이너스 4i 이렇게 써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2i 이렇게 나오네요. 합치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가 A고 얘가 B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잘못 썼어. 답을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봤죠?